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즉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기대 효과와 전망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남대 정영기 프라임 사업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라임 사업이 어떤 것인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호남대학교는 어떤 분야에 어떤 지원을 또 받게 된 겁니까? 네, 이번 프라임 사업의 핵심은 대학이 사회와 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학사 구조를 개편해서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것입니다. 네. 호남대학교에서는 이번 프라임 사업에서 광주광역시의 미래 유망 산업인 미래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인력 양성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7학년도부터 미래 자동차 공학부를 신설하고 자동차 전자 제어 전공,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공 8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기존 전기공학과를 지원하여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라임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우리 대학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산업체 전문가들을 우수 교수로 채용하고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투입해서 지역 산업에 좋은 인재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전국의 대학들이 경쟁을 벌였는데 호남대가 최종 선정된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네, 우리 대학의 중점 인력 양성 분야인 미래 자동차 산업은 5년 후에 성장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12,000명의 인력 수요가 예측되고 있고 지역 산업에서도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와 투자 협약을 맺은 구룡 자동차 광주공장은 2020년 기준 3,600명의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이번에 호남대학교에서 신설할 미래 자동차 공학부는 중국 구룡 자동차와 맞춤 교육 트랙을 운영하여 매년 20명 이상을 취업시키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35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업체 및 에너지 신산업 업체와도 취업을 전제로 한 MOU를 맺고 네.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이번 프라임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미래형 자동차 분야라든가 또 전기공학 산업 분야 이 분야가 이제 특화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을 하려면은 뭐 광주시라든가 한전 같은 유관기관과 네. 협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와는 2015년부터 미래 자동차 공학부 신설을 협의를 진행을 해왔고 지난 3월에 광주광역시와 친환경 자동차 인재 양성에 합의하였습니다. 호남대학교에서는 이번 프라임 사업을 통해 지역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인력 양성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인턴십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해외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구룡 자동차 인턴십, 또 세계 최대 드론 기업인 중국 DJI 인턴십, 미국 알라바마 현대 자동차 인턴십을 프라임 사업을 통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현대 자동차가 주관하고 있는 광주 창조 경제 혁신 센터와도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산학 교과 과정 협력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네. 네, 프라임 사업으로 정부발 대학 구조 개혁에 서막이 올랐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학력 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이 치열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대학의 자구 노력은 우리 대학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IT 특성화 대학으로서 명성을 이어왔지만 이번 프라임 사업을 통해서 국내 최고의 프라임 공과대학으로 발전을 꾀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